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천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자체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결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 교육 회복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인천 교육 회복 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인천교육회복추진단에서는 방역, 교육결손회복, 유아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단은 고등학교 대상 국영수 교과 핵심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드림 코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두드림 학교 확대,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 정서 강화 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정신건강 고위기 자살 위험 학생을 찾아가 지원하는 의료 전문 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령 전환기에 있는 초 6, 중3, 고3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 저체력, 비만 학생을 위한 건강 체력 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합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위해 AI 면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직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도 활성화합니다. 2학기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대 과밀학급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신도시 지역에 2021년 9월 개교하는 3개 학교를 포함해서 2023년까지 13개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학교 학급 증설, 5개 학교 총 6실을 보통 교실에서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학급당 학생 수도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